다음 라인 밀고 합류. 그리고 팀원들이 그때까지 기다려주고. 이게 뭐 정상적인 운영 맞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실버의 룰을 깨버렸어. 어? 애들이 뭔가 이쪽을 뭉치네? 그럼 이때 합류해야 돼, 지금. 얘네 4명이 근처에 있는 순간 무조건 싸워요. 와, 이거 합류 못했지? 이런 상황이 나오는 거야. 이렇게 이기는 방법을 크게 모르니까 제드 입장에서 답답해, 이 게임이. 자, 일단은 오늘 제드 미드라이너 분이 이렇게 관피를 신청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제드 관피를 한번 해볼 예정입니다, 여러분. 일단 티어는 지금 실버 4티어고 이게 현 티어신가요? 신청하신 게임은 20킬 4대 7어시하고 졌어요. 이런 게임은 보통 할 수 있는 말이 최소 라인전은 웬만하면 이기거나 한타 능력이 좋다라는 얘기야, 피지컬적인 부분에서. 그래서 게임을 어떻게 마무리 짓는지가 안 돼서 지금 실버 4에 있는 거거든? 그래서 한번 봅시다. 자, 일단 제드는 어차피 3렙까지는 뭐 없기 때문에 여기서 상대가 2렙 타이밍이자 이러면 그냥 빼줘. 근데 여기서 약간 들어오는 순간 나도 2렙을 찍으면서 맞딜을 하자, 약간 이런 느낌도 살짝 있어 보여. 여기서 이제 빨리 순간적으로 2 찍고 2평 딱 긁어줬으면 같이 감전 터트리거든. 그럼 이득 무조건 봤어요. 왜냐하면은 우리 원거리 근처이기 때문에 이거는 얘가 던진 거야 사실. 이거 다음 그럼 3렙 되면 솔케강 나와, 얘 포션 사용 안 하면.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는 순간적으로 판단을 해주시는 게 좋고, 스킬은 지금 뒤늦게 찍으셨지 스킬을. 그럼 여기서 뭐가 중요하냐면 스킬을 안 찍고 있는 게 중요해요. 스킬을 찍지 말고 상황을 보면서 찍어야 돼. 이거는 습관적으로 하셔야 돼요. 어떤 챔피언을 하시던 정말 만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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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케인이 그냥 미친 척하고 갑자기 막 여기서 전멸큐 막 이럴 수도 있어. 그때 W 필요하지, 그치? 그래서 이거는 어느 변수를 다 막기 위한 플레이. 스킬을 찍지 않고 기다려라. 이 스킬 각이 나오면 그때 E를 찍고 E를 사용을 하는 거야. 그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자, 이러고 라인전 진행하고. 라인전은 굉장히 그냥 무난무난해. 뭔가 여유가 있어. 라인전 단계에서 내가 어느 타이밍에 이기는지 그냥 3레벨 되면 나는 이제부터 세다라는 생각이 머리에 박혀있는 것 같아. 깔끔하게 잡아주고. 자, 요럴 때 내가 킬을 땄는데 왜 나는 이득을 못 보는 것 같지? 아니 왜 레벨이 CS가 비슷하지? 잡았지. 그럼 웨이브가 오잖아. 이거를 같이 빨리 밀어야 되는 거야. 왜 빨리 밀어야 되냐면 이 웨이브가 빨리 미니언이 박히고 상대가 이 웨이브를 못 받아먹잖아. 그러니까 이런 걸 못하면 자 혼자 밀게 되고. 다이애나는 지금 살아서 여기서 쫄래쫄래 뛰어오고 있어. 요쯤 서 있겠네. 카토 간다! 아 텔포가 있네. 아 죄송합니다. 네, 하여튼 웨이브를 박아야 상대 텔포도 뺄 수 있는 거예요. 네, 일단 이렇게 톱날 당구이 나왔잖아. 가장 센 타이밍이거든. 자, 잘 보세요. 이블린이 전면이 없는 거 알잖아. 얘 이미 죽었잖아.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는 그냥 무빙을 안 땡겨도 돼. 이미 죽은 거거든. 이거는 동선 낭비입니다. 이러고 여기서 자 여기서도 다이애나랑 싸우고. 자, 여기서 중요한 거 말씀드릴게요. 내가 지금 세지? 센 건 알아. 근데 냉정하게 판단을 해보자. 여기서 내가 만약에 싸웠을 때 지원을 올 수 있는 사람 누굴까요? 케인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은 이런 상황에서 내가 딜교환을 이겨도 결국엔 내가 먼저 빼야 하는 상황이 나올 거야. 이런 거는 그냥 안전하게 라인 받아보는 게 제일 좋아요. 여기서는 지금 내가 뭐가 중요한지를 생각을 해야 돼. 지금 타이밍에서는 자 다이애나 입장에서 생각해보자. 라인을 밀어 넣어야 하거든. 얘는 상대가 근거리 챔피언이고 전멸이 없는데 여기 서 있고 정글의 위치를 정확히 몰라요. 그러면은 이거를 이용을 할 수 있다라는 거야. 그냥 여기서 더 세게 나가. 대신 그림자로 들어가란 얘기는 아니고 포킹을 하란 얘기야. 얘가 풀피일 때 여기 서 있는 거랑 딸 피일 때 여기 서 있는 거랑 얘가 받아들이는 압박감이 완전 달라요. 여기서는 내가 CS를 먹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스킬을 사용해서 이 사람의 피를 깎아놓는 게 더 큰 이득을 볼 수 있어요. 여기서 피를 깎아야 케인을 당길 수도 있고 미드로 여차하면 그냥 얘가 뺄 수도 있고 그냥 얘가 죽을 각 나올 수도 있고 이블린이 꽁킬 먹어서 우리가 쉽게 이길 수도 있고. 그래서 여기서는 이 표창 하나가 너무 큰 스노우볼을 만들어냈어요. 이 타이밍에 딜 교환을 했으면 어땠을까? 진작에, 그쵸? 웨이브 박히기 전에 딜교환을 한 번은 더 했어, 그치? 결국에 상대를 밀어내는 게 더 중요하거든. CS는 나중에 먹으면 돼. 그래서 상대를 좀 때리는 데 집중을 많이 해주고 있습니다. 잡아냈고 이렇게 시간도 끌고 살아가고. 오, 이러면은 그냥 게임 이겨야 되는데? 미드의 구도가 깨졌다.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전령이 8분에 나오지. 이거를 무조건 먹어야 게임을 내가 집도를 할 수가 있어요. 제가 하는 말은 뭐냐면 전령을 먹도록 유도를 시키라는 거예요, 정글러들을. 근데 만약에 얘네가 안 할 수 있어.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는 요런 데 다이브각을 보세요, 계속. 자, 밀고서 지금 타워골드를 까는 것도 물론 중요하죠. 선택이에요, 여기서는. 내가 타워골드를 먹으면 단순히 나만의 이득이에요. 근데 다른 라인이 망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라이너들 멘탈을 부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대신 이거 칠 때는 어떤 생각이 있어야 하냐면 정글이 오게끔 하자라는 목표가 있었을 때는 괜찮아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쳤으면 더 좋습니다. 파워골드 또 까고. 봐봐, 이런 것 때문에 지금 내가 영향력을 못 주잖아. 단순 그냥 미드의 영향력만 주고 있는 거야. 얘네를 망쳐야 되거든. 자, 이렇게 해서 상대도 잡아주고. 깔끔하죠? 굉장히 깔끔했어요. 대신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 바텀이 아빠가고 있는데 죽었다. 자, 지금부터는 진짜 게임 끝내야 됩니다, 본인이. 자, 이러고. 자, 지금 이럴 때 전령핑 찍어야지. 이럴 때 우리 서포터도 올라왔고 정글러도 근처고 상대 미드 잡았고. 이걸 빨리 먹을 쪽으로 운영을 하셔야 돼요, 게임을 돌리려면. 봐봐, 또 타워치잖아. 이게 나쁜 건 아니지만 게임을 이기는데 영향력을 크게 줄 순 없다라는 거예요. 라인갱도 중요하지만 여기 들어가서 케인 찾아당기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케인을 잡으러 다니는 거, 그리고 렌즈로 빨리 바꾸고 6렙 타이밍부터. 봐봐, 이게 보면은 뭐냐면 다른 라인에 대한 이해도가 많이 적어. 얘네가 좀 더 나오면 오케이야. 근데 안 나오면은 억지로 잡아야 되거든, 이거를. 진짜 억지로 잡아야 돼. 아니면 얘네가 라인을 밀어 넣어서 다이브를 하던가. 근데 케인 위치 정확히 모르지. 시간이 너무 끌린다라는 얘기야. 이걸 다이브를 할 생각이었으면 애초에 여기 있었어야 돼. 근데 모든 게 리스크가 커. 그러니까 괜히 왔다가 망친 거지, 게임을. 이렇게 죽었으면 큰일 났어요, 진짜. 아, 정리해드릴게요. 상대도 정글이 잘 컸고 내가 얘를 원콤을 낼 수 있는가 정도는 어느 정도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사실상 케인이 제드의 카운터성은 있어. 제드의 데미지들을 어느 정도 상쇄를 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기서 내가 생각해야 되는 게 뭐냐면 우리 팀이 잘 큰 애는 제드다. 근데 상대 팀에서 잘 큰 애는 케인이다. 서로 잘 큰 애들 근처에서 싸우려고 할 거예요. 그럼 뭐냐면 상대 잘 큰 애 없는 곳에서 싸우는 게 제일 좋아요, 리스크가 적은 싸움을 할 거면. 왜냐면 상대도 잘 큰 애 있는 곳에서 싸우면 누가 이길지 몰라. 상황에 따라 달라요. 근데 그런 손싸움에 있어서 케인이 더 유리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이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게임 안에서 파악을 하고 그래서 계속 전령으로 끌어쓰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 싸움을 이기더라도 우리가 챙기는 게 있어야 돼. 근데 여기서 싸우고 전령으로 다시 가가지고 전령 치면 얘네 나오고 전령 마무리될 때쯤에 얘네 도착해서 뒤집어지고 약간 이런 상황 나올 수 있거든? 상대도 결국엔 아이템빨로 찍어 누를 수 있기 때문에. 봐봐, 이미 봐봐, 여기서도 자 레오나 들어가요. 근데 본인이 그림자 써서 때려 케인을. 그치? 스킬 다 썼는데 그리고 딜 들어가는 거 보여 지금? 딜이 안 박히잖아. 그러면 여기서 백핑 바로 찍어야 돼. 야, 큰일 났다. 아, 피 차는 거 봐. 이러고 다이나 그냥 왕귀네. 그래서 정리하면은 쓸데없는 곳, 오브젝트 없는 곳, 그리고 우리 정글 없는 곳, 인원수 딸리는 곳, 이런 곳에서 변수를 만들 필요는 진짜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에 내가 캐리해야 되는 게임은 내가 죽으면 안 돼. 근데 이상 여기까지 이상 볼 게 없어, 사실. 포탑 골드를 까는 운영을 할 거면은 영데스로 게임을 하고 정말 잘하는 사람이어야 돼. 혼자 1대5를 할 수 있는 그런 피지컬 소유자. 그런 사람들은 포탑 골드 먹는 거 오케이. 근데 그렇지 못하면 내가 실수가 좀 어느 정도 있으면은 그냥 로밍으로 얘네 틀어막아. 아이템 빨리 못 띄우게. 그리고 전령. 이게 핵심이야. 아, 그리고 선생님, 그러면 전령 먹었어요. 그 다음에 포탑을 밀어요. 그 다음에 뭐해요? 뭐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이제부터는 그 다음 1차 타워 살아있는 곳 어디야? 미드는 그냥 두고 라인 어차피 내가 미니까 바텀 다이브각을 계속 보라는 거야. 근데 다이브각이 안 나와, 서로 풀피면. 그러면은 정글 들어가서 와드 박아놓고 상대 정글 잡으러 들어가. 암살자잖아. 그런 플레이를 해주는 게 나는 굉장히 중요하다 생각해요. 상대를 계속 찾아주고 로밍 위주로, 그리고 상대 킬했을 때 라인 같이 밀어달라는 거, 그런 거 해주고, 그 다음에 전령 꼭 챙기고. 그래서 그런 타이밍을 이용해서 상대를 계속 잡고 멘탈을 부숴라, 이거죠. 자, 그리고 봐봐, 여기서 중요한 거, 상대가 라인을 민다? 그럼 가서 받아먹고 다음 라인 밀고 합류.
그리고 팀원들이 그때까지 기다려주고. 이게 뭐 정상적인 운영 맞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실버의 룰을 깨버렸어. 어? 애들이 뭔가 이쪽을 뭉치네? 그럼 이때 합류해야 돼, 지금. 얘네 네 명이 근처에 있는 순간 무조건 싸워요. 와, 이거 합류 못했지? 이런 상황이 나오는 거야. 이렇게 이기는 방법을 크게 모르니까 제드 입장에서 답답해, 이 게임이. 그냥 그런 식으로 한번 해보세요. 제드 할 때 지금 보시면 그냥 킬이 다 많지? 그치? 근데 못 이기잖아. 내가 킬이 높은데 결국에는 킬이 중요한 게 아니야. 게임을 이기는 게 지금은 더 중요해. 그렇기 때문에 상대 라인 계속 로밍 위주로 봐보세요. 로밍 위주로 다이브각을 보던가 상대 정글 찾아서 죽이던가. 오브젝트 약간 전령? 뭐 용싸움? 그리고 타워도 오브젝트니까 타워에서 타워 근처에서 싸움 이런 거 계속 하셔야 돼요. 그래서 충분히 본인이 지금 재능이 있으시고 이 제가 말씀드린 이 피드백으로 내일이랑 모레 한번 꾸준히 해보세요. 다음에 오실 때는 골드에서 오시길 바랍니다.